난 미래를 위해서 행동하지. 모두가 꿈꾸는 장밋빛 미래. 자네가 현재를 위해 행동함에 비해서 말이야. 어차피 자네와는 관련이 없는 먼 훗날의 일이겠지만 어쨌든 승낙한 거지. 골치 아프지 않도록 수비 병력이나 깨끗이 처리해주게. 점령이 확인되는 대로 자금과 무기를 가져다 주지. 그럼. 아, 멋있다. 난 악마와 계약을 맺은 건가? 자, 헤이스팅스는 잘 보면 이렇게 버몬트 쪽보다 헤이스팅스 쪽이 훨씬 더 뭔가 자기 시민들을 생각하고 뭔가 올바른 정치를 하길 원하고 그런 걸 볼 때 헤이스팅스가 참 착한 녀석인데 되게 불쌍하단 말이죠. 뭔가 폭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고 싸우면서도 뭔가 탐탁치 않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참 헤이스팅스가 불쌍해요. 자, 현재 시간이 3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시반 슈미터 거 하나 더 하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끊을까요? 지금 그 다들 졸려가지고 많이 빠지시기도 했고 하나 더 하고 갈까? 아니면 여기서 끊을까? 네, 하나 더 가자고요? 아, 마르잖아 보고 싶다고요? 아, 마르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자, 호위왕 돌파라고 이렇게 시반 슈미터 쪽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요거 하나 대충 한 제 생각에 한 30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한 다음에 잡시다. 그럼 네, 이거 하나하고 자는 게 딱일 것 같아요. 아, 그죠. 내일은 또 이걸 안 하니까. 사령관 각하, 드디어 시반 슈미터 녀석들의 본거지를 알아내었습니다. 오스만이네? 호, 그게 정말이냐 라고 하는데 오스만 머리 크기 진짜 조그매. 진짜 미남의 대표적인 상. 자, 어쨌든간 아지다카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시반 슈미터가 있는 곳을 발견했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서야 혼내줄 수 있겠군. 그래, 그곳의 위치는 어디지? 커디스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다. 2-3일 정도 행군하면 도착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스만이 이렇게 직접 행차한다고 하는데 이분신하도 잡아서 응징을 한다 라는 말을 하네요. 아, 기파랑이요? 기파랑, 귀가 파랗죠? 귀파랑. 대장, 저게 기습입니다. 요새를 완전히 포위한 것 같군요. 술탄군인가? 어떻게 이곳을 알아낸 것일까요? 설마 내부의 접자가? 뭐 이곳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겠지. 그보다 적의 병력은 어느 정도지? 작전 규모로 보아 최소 3천 천명은 뭘까요? 3천 천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3천 천명이면은 300만 명이라는 건가? 자, 어쨌든 간에 3천명이라는 거겠죠. 3천명.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으로선 방어 곤란하겠군. 좋아, 본부를 포기하도록 한다. 예?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곳은 방어전에 적합치 못한 장소입니다. 열세인 병력으로 적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탈출 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적벽대전 이상. 300만 대군이면 중국 스케일. 일단 적군의 그 포위망을 돌파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요 부분도 아이템을 일단 챙겨놔야겠죠. 아이템 요 밑에 두 개 있네요.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엔 없죠. 아두스가 이거 참가하는 전투인가 안 하는 전투인가 모르겠는데 위쪽엔 없고 아두스는 없네. 아이, 이런. 그럼 상자 까기가 조금 귀찮겠네. 마장기 못하나요? 한번 볼까요? 탑승할 수 있네요. 아지다카 탑승 가능하네. 근데 이런 애들은 탑승이 안 되지. 탑승을 안 배웠으니까 안 되겠지. 그러면은 좀 애매한 무카파를 탑승을 시키고 자, 우리 애매한 굉장히 구린 무카파를 탑승을 시키고 일단 나머지 애들 그냥 하자. 근데 저 SD 뭐예요 저거? 버그인가? 저거 그 탑승할 때 생겼다가 안 없어지네? 네, 우리 무파마, 그 다음 이분신하, 그리고 얘네들 고기방패. 자, 고기방패 요렇게 전해주고 자, 오케이. 요 상태로 잠깐만 용병을 아니야
발라한테만 용병 얘네를 차라리 용병을 배치를 해가지고 고기 방패로 쓰려면은 용병도 좀 데리고 가자. 자 우리 알거지들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래. 여기서 용병 배치 취소하고 그 다음에 용병 배치해서 뒤에다가 위자드 셋 배치하고 바시아조크 알거지. 자 알거지들을 이렇게 배치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요 녀석도 출전 취소하고 여기서 용병 배치 요렇게 바시아조크 알거지 요렇게 한 다음에 어차피 모카파는 필요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버티라고 그냥 저렇게 해주고 모카파만 태웁시다. 요 상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적의 포격으로 이미 요새 출근 파괴된 상황입니다. 우린 일단 철수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적 전초부대의 공격을 막아내도록 한다. 주력부대가 오기 전에 전초부대의 격파. 전초부대? 아, 그러니까 적들의 주력부대가 오기 전까지? 그리고 아군부대 전멸 또는 적 주력부대 도착. 이거 시간 제한이 있구나. 적의 그 지원병력 오기 전까지 잡으라 그거지? 그렇단 거지. 자, 일단 가봅시다. 네, 이때 살라딘 더 멋져. 그래요? 저는 그 살라딘 막 갔을 때, 막 이럴 때, 뭔가 정신 나갔을 때, 그때가 멋있던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봅시다. 여기서 휴식 한번 하고요. 마장기도 조금 끌고 왔네. 자, 탱크처럼 보이지만, 여기서의 뭔가 기계, 사람이 탈 거, 그런 건 전부 다 마장기죠. 네, 파트2의 살라딘은 뭔가... 그래요? 그죠? 파트2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뭔가 영혼이 없다. 약간 눈깔도 맛이 갔고 그런 느낌이라서 네, 살라딘 정신이 나가는군요. 아이, 그럴리가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기분 탓이에요. 자,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요 알거지들 같은 애들을 앞에다 배치해서 고기방패로 만든 다음에 2분 시나리오로 적당히 잘 그... 뒤에서 지져주면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대포가 워낙 무서워가지고 제 데미지가 얼마나 나올라나? 일단 1800짜리구나 1800짜리고 자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뒤로 빠지자. 저 알거지들 앞에 보내자. 그러기 위해서 용병을 데리고 왔으니까 알거지랑 나머지 바시아조크 이런 애들을 앞에 보내겠습니다. 자 일단 빠지고요. 아, 500 근처 뚫걸요. 아오 그래요? 그럼 이렇게 확인 잘했네. 근데 그 총탄 말고 저런 포탄 같은 것도 미스율이 심할라나? 총탄은 알겠는데 포탄은 모르겠네? 아니겠지 아마? 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내비두고 얘네 내비두고 자 휴식하고 마찬가지로 휴식하고 이제 우리 고기방패들 그 전에 일단 2분 신화 가서 화이어 볼 요걸 쓰면 아마 다 잡히겠지. 1.4 아니면 약해요. 어허. 네, 뒷이야기는 말을 안 해야죠. 되도록이면 그러고 보니까 2분 신화한테 경험치 되게 오랜만에 준다. 여기서 안 되지? 안 되네. 보자. 일단은 요 상태가 HP가 몇이죠? 2000짜리구나. 대탄도 미사일 그리고 내리기 요렇게 있는데 이건 범위가 어떻게 되지? 요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자 일단 여기다 한 발 매겨주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막 무왕자왕 할 때 그때 한 발 쓸까? 자 일단 한 발 쏴보자. 데미지 몇 뜨나 보자. 149 500 잘 뜨네. 근데 하나한테 밖에 안 들어왔네. 네 여기서 다 죽이지 않고 한 마리 정도 남겨놓고 버티면 경험치를 추가로 더 얻을 수 있는 강의 돌파전이 열립니다. 근데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기서 적의 주력부대 도착하면은 패배한다고 써있는데 도착해도 패배를 안하고 전투가 벌어지나요? 아 벽에 부딪혔어요. 아 그렇구나. 에헤이 제대로 관찰력이 없어가지고 못 봤었는데 에이 그런 거였구만. 네, 밑에 상자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저건 약간의 일종의 페이크네. 신경 쓰지 말아야겠네.
그럼 남겨놓고 해야겠네. 자, 저 탱크들이 막고 있어서 오히려 애들이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좋구만. 언제나 다 쳐 죽이고 가는 게 RPG 게이머 유저의 뭔가 기본 자세죠. 어우, 멋있게 생겼는데 얘는 예니칠인가? 예니칠이 후보생인가? 멋있게 생겼다. 일단 여기서 이분신한테 나머지 경험치 좀 주고, 요 나머지 경험치를 이분신하로 먹고, 예니체리? 제니체리?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나머지 애들로 앞을 틀어 막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볼 레벨 좀 올려주고요. 휴축 한번 한 다음에 자, 그대로 있어. 고기방패는 네가 아니야. 고기방패는 따로 있어. 고기방패는 얘네야. 자, 요 녀석들을 앞에다 배치를 한 다음에 막아주고 뒤에서 약간 보조를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도 앞으로 가볼까요? 자, 안 닿지? 여기서 닿네? 오케이, 한 대 때려야지. 그럼 다음에 때려야지. 49. 어우, 뭔가 볼링공 쓰러지는 소리. 야, 경쾌하다. 굉장히 경쾌한 소리다. 뭐야, 리더가 벌써 죽었어? 야, 순식간에 죽었네 아주 그냥. 어쨌든 간에 가봅시다. 포탄이 세긴 세네. 아프긴 아프네. 네, 계속 마우스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을 목에 물릴 수 있죠. 아, 그러게, 저도 손가락이 은근히 많이 물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 막 목이랑 손가락, 그 다음 발가락 요렇게가 많이 물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탱크 범위가 3칸이라 잘못하면 사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가볼까요? 여기 가서 자, 얘는 그 라이트닝 계열이 없지. 이걸 어찌 할까? 어찌 쓸까? 일단 휴식해서. 네, 어차피 앞에 있는 애들은 다 고기방패용 그 용병들이니까 쟤네 내비두고 일부러 이렇게 보내려고 한 거니까. 여기도 닿는구나. 이분 신하한테 안 갔어야 합니다. 네, 모기는 눈보다 빠릅니다. 야, 눈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인가? 자, 어쨌든 간에 고기방패 가서 때릴 만큼 때리고, 이제 좀 많이 떨어진 HP가 많이 빠진 애들을 나머지들이 가가지고 마무리하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쏴. 우리 알거지들이 이동력이 많이 딸리는구나. 네, 너무 불쌍하게 죽는다. 뭔가 훌륭한 부하라면 이렇게 지휘관들을 위해서 죽을 줄도 알아야죠. 법사 데미지 잘 뜨는구나, 기계한테. 법사 데미지가 상당히 잘 들어가네. 일단 우리 살라딘 가만히 있고요. 가만히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고요. 자, 예니체리 같은 애들 막 오고 있는데, 처음에 대탄두 미사일을 너무 막 날려버려가지고 그게 조금 아깝다. 자, 휴식 한번 하고요. 휴식 한번 하고요. 네, 근데 저 탱크가 이상하게 지들끼리 막 끊기는지 모르겠는데 안 올라오더라고, 저 위치에서. 자, 뭐 어찌어찌 하다보면 되겠죠. 인생 뭐 있습니까, 한방이지. 자, 여기서 기다리다가 왔을 때 그냥 막 퍼부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다리고, 여기서 소울이나 채우면서 기다리고. 얘 데미지가 탱크한테 잘 뜨던데. 아하, 미스. 자, 미스. 아, 미스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죠, 미스. 미스. 그래도 포탄 공격도 뭔가 미스가 나나? 잘 안 나는 것 같네. 아, 맨 위에 올라가면 몰라도. 맨 위에. 자, 우리 고기방패들이 요렇게 대충 다 거쳐졌으니까 이제 다음 턴에 진출하면 되겠네요.
다음 턴에 가가지고 막 두두두 쏘자. 자, 이 정도까진 가도 되려나? 여기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달라딘도 가만히 있고.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과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 자식들이 어딜 가는 거야?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밑으로 내가 싸우란 말이야. 나의 고기방패가 돼가지고 싸우란 말이야. 어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내가 싸우라고 보내는데. 자, 일단 볼까요? 560 남았고, 1500, 그리고 1800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게 대기 커맨드라던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거를 이제 어찌 해야 될까? 일단 한번 가만히 있어보자. 한번 가만히 있고, 네, 무파마는 제가 라면으로 끓이려고 냄비에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화이어볼이 닿는 위치가 조금만 더 와도 되려나? 아, 이 아지다아카 이거 잠깐 치워야겠다. 자, 아지다아카를 딴 데로 좀 치우자. 이 길막하니까 짱난다. 이렇게 올려보내고. 아니요, 그 대기 말고요. 그 다른 게임의 대기. 그러니까 휴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게임들처럼 대기를 타가지고 한 번에 두 번 이동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턴을 세이브하는 그런 느낌의 대기. 자, 여기서 화이어볼을 써서 이렇게 한번 써보자. 아, 김대기. 그렇습니다. 적절한 김대기씨. 자, 어쨌든. 아, 시반 블레이드에 그런 게 있다. 잘 싸운다. 역시 부활하면 저래야지. 이 돌아온 이 자식은 나중에 처형시켜야겠다. 뭔가 부활하면은 상관의 말을 잘 듣고 가가지고, 목숨이 밑으로라도 싸워야지. 이렇게 막 도망오고 그러면 안 되지. 자, 어쨌든 간에, 넘어가고. 철수 준비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어서 전초부대를 점멸시키고 탈출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탈출 안 할 거야. 자, 넘어가고. 2분 신화로 다시 한번 화이어볼로 지지고. 자, 지집시다. 네, 탱크가 도와줄 듯. 데미지가 85에서 막 60 이렇게 뜨는구나. 애매하네, 데미지가. 이제 탱크 하나가 아마 폭파될 시점이 거의 됐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썩은 사탕님 526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526번째 팬클럽 감사하고요. 좀 더 열심히 재밌게 하라 뭐 그런 의미로 알고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퀵세이브 한 다음에 이러다 너무 느릴 것 같아서 조금 무모한 도전 한번 해볼게요. 자, 무모한 도전을 잠깐만 해봅시다. 자, 여기서 그러게요. 그걸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 뭐야, 세이브 파일을 받긴 했는데. 자, 일단 한 대 뽀샤버렸고. 맞을 때 얼마나 달라나? 아이, 무카파 안 키울 건데, 나. 무카파는 키울 생각이 없는데, 일단 연이라도 찍자. 네, 5시까지 해봅시다. 안 돼요. 그건 너무, 너무 늦어요. 그럴 순 없죠. 자, 와라, 와라. 넘어가고. 자, 이제 탱크들이 슬슬 빠지는 것 같은데. 좀 가만히 좀 있지. 이 위를, 이 벽 뚫고 여기 쏠 수 있나? 이렇게? 이거 옮겨야 되나, 냅둬도 되나 모르겠네. 벽을 뚫을 수 있나? 아, 4시 45분? 아, 노노, 오케이. 그럼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고.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과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지다카로 대탄도 미사일 다시 한번 쏴야겠죠. 근데 이걸 쓰면 아마 소울이 엉망이 될 건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여기쯤이 딱이겠죠? 일단 여기까지 쏘자. 이야, 멋지다. 근데 우리 무카파한테 경험치 주고 싶지 않은데. 일단 여기서 몸빵 겸. 이분 신화 안 돼. 죽었나? 안 죽었지. 근데 저 총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다음 턴에. 여기서 총을. 아, 역시 죽었네. 에헤이, 앞에 온 것도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퀵로드를 하면 얼마 안 지난 그 이게 뭐야 아지다아카가 때리는 그 부분에 세이브를 했는데 로드를 할까 아니면 그냥 갈까 요 조금 고민이 되는데 로드를 할까 그냥 갈까 이제 앞으로 나가볼까 한번? 자 일단은 그냥 한번 가보고 안되면은 뭐 거기서 하지 뭐 안되면은 거기 딱 그 아지다아카가 나가기 전에 세이브를 해놨으니까 네 아 고기방패가 너무 빨리 죽은 바람에 아 고기방패는 뭐 죽으라고 있는건데 뭐 저기 닿는구나 저렇게 에이 위치 그지같다 위치가 좀 구리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분신화 죽었었죠 이 예니체리한테 근데 예니체리 HP가 천이네 겁나 많다 야 천짜리였구나 더럽게 많네 야 300 와 한 번에 500 뺐어 잘한다 정말 잘 싸운다 자 요 녀석이 천 남았구요 요 녀석이 800 남아있으니까 일단은 탱크는 내비두고 이쪽으로 빠지자 애들 때릴 수 있는게 있나? 일단 일로 빠지자 자 그리고 뭐 아이템 있으니까 아이템도 좀 쓰고 여기서 기다리면서 이 나머지 애들 잡고 갑시다 자 여기서 일단 발라가 HP가 별로 없었죠 근데 아직 포션을 쓸 정도는 아니네요 자 그리고 요 녀석도 이제 두두두 하면서 쏴야겠지 야 미스율 봐 뭔가 연타 수는 많은데 미스율이 아 정말 구리네요 정말 구리네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었다 여기 다? 더 빠져야겠네? 저쪽이 닿는단 말이지 자 일단 앞에 있는 요 녀석은 마무리 좀 하고 갑시다 살라디는 마무리를 좀 하고 어우 좋아요 겁나 세네 우리 살라딘 겁나 세네 진짜 자 빠지자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저 밑에 있는 녀석들이 내려오면은 위에서 잡은 다음에 마지막에 탱크 간단하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고요 자 예니체리들이 일단 올라오고 있네 근데 이거 왠지 인공지능이 공중에 있으면은 못 때리는데 공중에 있는 걸 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 뺑뺑 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지다 아까 폭풍 하양 일단 한 마리 더 왔고 자 오는 거 기다렸다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살라딘이 HP가 800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자 알거지가 한 마리 왔는데요 때리고 나머지 애들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자 140 몇이 남아있으니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76 레벨 올랐네 잠깐만 마르잖아 지금 직업이 뭐였지? 자 마르잖아의 직업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쌍검술 하나 찍읍시다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휴식 한번 하고 쌍검술은 뭐 어차피 나중에 찍어야 되니까 자 서두르지 않으면 적의 주력부대가 곧 도착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나도 알아 임마 자 휴식 한번 하고 일부러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자 휴식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빠지면서 올라오는 애들 요런 애들을 적당히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 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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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지다카가 아무리 저런 애들한테 맞는다고 해도 안 터지겠지 아 근데 좀 불안한 게 저 예니체리들 오 야 웬일 미스가 안 났어 와 미스가 한 번도 안 났어 자 휴식하고 볼까요 여기쯤에 막 왔었는데 어디 있는겨? 일단 여기 한 마리 있네 여기 한 마리 있는 거는 이쪽에 가서 여기서 아니 대시 아니지 연을 써서 이 정도는 마무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좋구요 자 일단 요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자 예니체리들이 있으니까 아 근데 너무 안 보여서 짜증난다 이렇게 유인해서 잡는 건 좋은데 안 보여서 짜증난다 맵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총든 애들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뒤로 좀 빠지고 아니 좀 위로 가자 이거 너무 안 보인다 여기쯤 간 다음에
이 상태에서 회복약을 하나 쓰겠습니다. 이 위치면 예니체리한테 좀 맞을 위치니까 회복약을 하나 쓰고, 그 다음 발라는 그냥 휴식하고, 이런 데서 그 블레스 쓸 수 있는 그 목걸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야, 데미지 쩐다. 데미지가 죽이네. 근데 예니체리도 1000짜리가 있고 900짜리가 있고 막 그러네. 뭔가 급이 다른가 보네, 서로서로. 여기서 다시 한번 연. 이게 한 500 정도 빼겠죠? 아, 크리티컬 하나도 안 떴네. 네, 발라를 발라버려. 여기서 자, 연 쓴 다음 빠지고 발라가 와서 마무리하자. 자, 300 정도 데미지를 준 것 같고요. 빠지고 이제 발라가 와서 발라의 연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라 연 2레벨이구나 이거. 근데 잡긴 잡았네 그래도. 야, 315. 적의 주력 부대가 근처까지 다가왔다는 전갈입니다. 어서 서두르도록 하십시오. 발음이 안 되네. 자, 어쨌든 간에 저에게 기쁜 소식이 오네요. 적의 주력 부대가 근처까지 왔다 라고 하는데, 봅시다. 900짜리 여기 왜 못 가? 아, 여기 또 뭐가 있네. 197짜리 요거 마무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쉬고. 아우, 아프다. 자, 일단 우리 예니체리들을 리더를 잃어가지고 이렇게 통제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예니체리한테 제발 미스 나지 마라. 미스 한발 정도면 양호하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자. 발라부터 하자. 여기서는 자, 발라부터 하고. 아이, 왜 이렇게 커서가 그지같아. 찍히지가 않아. 자,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은 오케이. 요렇게 해서 일단 발라의 연부터 날린 다음에 뒤로 빠지고, 마르자나 올라와서 때리는 식으로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르자나 올라가서, 자, 생명력이 몇이 남았죠? 557이 남았으니까 아직 널널하네. 여기서 연을 쓰면은 512가 남아있는데, 오케이 좋아. 다음 연습 잡히겠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살라딘 앞에도 또 뭐가 있었지. 예니체리가 있네. 자, 그러면 상태, 자, 665의 HP면은 아직까지는 좀 널널한 상황이니까 연을 한번 써가지고 HP를 좀 빼주고 휴식 한번 한 다음에, 자, 다음에 마르자나 턴이 오면은 마르자나로 마무리를. 턴이 예니체리보다 애들이 먼저 오는구나. 괜찮네. 네, 아, 그래요? 제 방송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자면은 아주 잠이 잘 옵니다. 물론 뭐 방송 끌 때 그 광고 소리 때문에 깨겠지만. 일단 일로 가서 우리 발라 휴식 한번 하고.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두 마리였구나. 이러면 좀 HP를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HP를 관리를 해야겠네요. 자, 일단 여기서 살라딘 죽는 거 아니겠지? 죽으면 안 돼. 자, 볼까요? 일단 HP가 402가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900 HP 풀이고, 일단 요거 잡고, 그 다음에 휴식 한번 하고. 자, 여기서는 적의 주력 부대가 아군 요새를 포위했습니다. 탈출은 이미 막힌 것 같습니다. 책이 할 수 없이 강행 돌파다. 뭐야, 그냥 끝나네? 이럴 줄 알았으면 위에 거 칠걸. 자, 시간이 되면 그냥 끝나네요. 젠장. 다 잡고 싶었는데. 자, 다음 맵 봅시다. 야, 탱크가 좀 더 좋아 보이는 탱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위망 돌파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사히 가는 게 아니고. 자, 대충 좀 유인해 가면서 잡으면 되겠네. 널널하네. 자, 마르자나 그리고 용병 다 죽었죠? 알거지 두 마리 남아있네. 알거지가 두 마리 남아있긴 한데 얘 탑승시키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탑승을 시켜서 여기다 배치하고, 그리고 발라. 부금이 놀아줄 칼에 비슷한 것 같다고요?